김 대표님 나오셨어요? 김 대표님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상무님. 아, 예. 아,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앉아요. 장 실장 나한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야? 마지막 부탁이라고 회장님은 절대 아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왔는데. 제가 아니라 김 대표님께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. 김 대표가? 김 대표가 날 굳이 보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? 오연두 씨에 관한 얘기예요, 작은 사모님. 장 실장님.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연두 씨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. 아이? 우리 진짜? 진짜가 왜요? 아, 그게...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, 김 대표님. 하나도 남김없이. 아,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두 씨랑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. 예? 우연히 회사 앞에서 쓰러진 오연두 씨를 발견했고 공태경 씨랑 같이 공산부인과까지 옮겼습니다. 어,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아유, 우리 연두랑 진짜가 무사한 게 김 대표 덕분이었네. 고마워서 일을 어째. 생색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굳이 장 실장이 기회를 주네요. 근데 왜 그런 말씀을 굳이 날 불러내서 말씀하세요? 네? 아, 이상하잖아요. 아이들을 도와준 게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니니까. 안 그래, 장 실장? 사실은 저희 사귀입니다. 예? 김 대표님! 자긴 가만히 있어. 이 사람을 안 좋게 보신다고 들었습니다. 공태경 씨를 마음에 뒀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혔다고. 아유, 그거야 뭐.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만 소중한 사람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요. 그래서 제가 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. 연애 얘기를 회장님께 전하는 건 좀 부끄러워서요. 아, 아유, 난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. 장 실장이 인연을 만났구나. 정말 잘 됐다. 축하해. 감사합니다, 사모님. 아유, 고마워요.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두 분 잘 되길 바랄게요. 김 대표도 장 실장도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. 아, 그럼 두 분이 시간 가지세요.